또 빠르게 갑니다. 트라이엄프 님께서 태운 가지고 계시는데요. 네. 14,000원에 매수하셨고 15% 가지고 계세요. 오늘 18,350원에 거래를 마쳤고 시청자님 수익을 잘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종목이 또 2만 원까지 찍다가 4월 들어서면서 시장 흔들리고 좀 같이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. 그래도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어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? 다시 한번 수익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, 전문가님? 네, 태웅은 뭐 보통은 원래 조선 기자재 쪽인데 이제 해상 풍력에도 이제 진입을 좀 했습니다. 그리고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.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해서 영업이익하고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예요. 예, 좋은 회사인데 뭐 지금 아시다시피 뭐 풍력 섹터가 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지금 시장은 아닙니다. 뭐 최근까지 뭐 움직임이 있었다면 원전이 좀 움직임이 있었고 CS윈드나 CS베어링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실적은 뭐 나쁘진 않으나 풍력이 어떤 뭐 주도주 섹터는 좀 아니었거든요. 근데 오늘 안 그래도 저도 제가 뉴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? 이게 네. 그래서 어젠가 이게 대표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어요. 태웅이. 그래서 뭐 기사를 제가 좀 꼼꼼히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네. 어떤 힌트들이 있나요? 태웅이 뭐 독일 지멘스나 베스타스 유명한 풍력 기업 아니겠습니까? 네. 여기에 이제 공급을 좀 합니다. 이런 원래 단조 회사기 때문에 풍력까지도 이제 하는 분위기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조선 쪽에서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회사예요. 그래서 네. 실적적인 부분이 좀 많이 좋아서 뭐 지금 풍력이 가지 않는 그런 장이긴 해도 오늘도 상당히 버텨줬습니다. 오늘 네. 양봉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네. 저는 뭐 충분히 한 2만 원 정도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22,500원도 트라이해 볼 수 있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. 풍력 섹터가 조금 이제 부각이 되면요. 근데 풍력의 슈퍼사이클은 202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예, 저희 이 시장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중장기 투자로 보신다면 충분히 뭐 고점까지도 한번 트라이해 볼 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 지금의 어떤 주가 상승은 조선 그리고 매출 어떤 증대 어떤 이슈 그런 것들로 실적이 좋아서 나름대로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좋지 않은 그런 시장에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2만 원 정도까지 한번 가져갈 만 하십니다. 예, 그리고 중장기로 보셨을 때 한 22,500원까지 1차 목표가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는 섹터는 아니지만 실적이 워낙에 성장을 하고 있어서요. 또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는 만큼 한번 네. 단기적인 상승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차적으로 2만 원까지 가져가시고요.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더 높은 수익률 가능합니다. 22,500원 목표가 전해드렸습니다. 네, 자 다음 종목도